제가 성경 한 절 읽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3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올포원이 참 좋은 게 이제 기드온이라는 사건 하나를 놓고 보는 면이 다 달라요. 각 어떤 분이 이쪽에서 보고 어떤 사람이 이쪽에서 보는데 제가 이 기드온 얘기를 이렇게 받았을 때 저는 이쪽 면을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사사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민족의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세우신 지도자들이에요. 뭐 미디안이 온다든지 부족들이 침략하면은 이런 기드온과 같은 또 삼선도 이렇게 택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셔요. 근데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반드시 승리해요. 그래서 미디안도 물리치고 기적 같은 승리를 이루게 되죠.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감동하고 제가 교훈을 받는 건 사람은 성공했을 때가 위험하거든요. 승리했을 때 아주 위험하거든요. 성공 속에 패망의 인자가 있다 하는 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경영학에서 배워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사들에게서 참 훌륭한 점은 승리하고는 물러났다는 것이에요. 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기드온 때는 백성들이 가서 왕이 되달라고 부탁했어요. 기드온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렇게 수작을 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그리고 당신 아들이 당신 손자가 우리를 대대로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는 아니라고 우리 아들도 내 손자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이건 굉장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어요. 하나님은 본래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계획이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실 때는 그냥 사사 정도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사사는 임무가 주어지면 수행하고 끝나면 그냥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사들은 다 그랬어요. 근데 백성들이 자꾸 그 사무엘 때 왕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할 수 없이 허락하셨더라고요. 사울왕 그다음에 이제 왕조가 시작되는데 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눈여겨보고 그랬는가 하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한국교회는 굉장히 가난하고 작고 연약한 교회였는데 많은 충성하는 주의 종들, 목사님, 장로님, 교인들의 헌신 때문에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커졌어요. 근데 이때 위기가 찾아왔어요. 사사로 끝나야 되는데 우리 같은 목회자도 주어진 임기가 끝나면 다시 돌아가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고 사사가 끝나야 되는데 자꾸 왕이 되려고 해요. 왕이 되려고 해서 한국교회 사람이 왕이 되는 일들이 많아지지 않았나. 그래서 한국교회가 요즘 어려운 것이 아닐까. 저 같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목회 인간적으로 어느 정도 승리했을 때 교회가 많이 부흥했을 때 이때가 참 위험한 때가 돼서 그냥 나는 사사입니다.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한 것 뿐입니다 하고 돌아갈 수 있으면 기도원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 자신과 한국교회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사실은 그 세례요한이 옥에 있을 때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찾아갔어요. 당신이 메시아지요. 사람들은 세례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세례요한이 내가 메시아다라고만 얘기하면 그냥 메시아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은 그 자리에서 잘라요.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자가 메시아다. 나는 그 신발끈도 묶을 자격이 없다.
이것들을 우리 한국계 목회자들이나 또 교회 수고하는 장로님들이나 헌신한 교인들이 배워야 할 중요한 기도원의 교훈이 아닐까. 나는 아닙니다. 나도 다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신앙을 우리 기도원에서 배우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원은 사사로서의 임무를 잘 마쳤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때 사탄이 틈을 타서 그를 왕으로 세우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들지 않고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는다. 내 자식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사사로서 주어진 임무에서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우리 한국교회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사로 부름받았는데 왕으로 끝내는 일이 얼마나 우리 교회에 많은지 모릅니다. 왕이 되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사사로 인생을 끝내고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는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울포원에서 사실은 이 사사들에 대해서 삼손, 입다, 뭐 기두원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저희들 저보다는 더 나은 분들인 건 알겠는데 그럼에도 그렇게 부족한 우리 눈에 뭐 그렇게 평가할 순 없지만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분들인데 하나님이 그분들을 쓰시는 기준이 과연 뭘까? 그러니까 다 부족한데 부족한데도 또 하필 또 그 왕정 시대가 되기 전까지 잠깐 쓰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한 해도 그냥 이렇게 쓰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탁 이렇게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는 건지 어떤 그런 기준이 좀 궁금해요. 다윗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 쓰신 분들이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혹시 왜 부족한데도 그럼에도 쓰시는 이유들이 있을까? 그걸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렇게 돼보려고. 그 사람들끼리 기준으로는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다, 어떤 사람 좀 부족하다 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개낀 도끼는 아니에요. 제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했고 없으면 얼마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기준 뭐 그놈이 그놈이지 뭐. 근데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능력이니라 그러진 않으시더라고요. 아. 능력은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그 뭐 기도원의 능력으로 삼선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또 충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가짐. 이제 처음에 기도원이 이렇게 의심하고 그러다가도 이제 헌신하잖아요. 순정하고 그게 충성인데 그런 마음만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충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충성은 안 한다는 소리는 문법적으로 불가능해요. 못한다는 말은 충성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지 뭐. 그렇지. 뭐 충성 못하는 게 어디서 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누구나 쓰실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처음 시간에도 우리 두 분 목사님도 같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이 참 좋아요. 그러니까 나도 쓰임 받잖아. 난 충성만 하면 되잖아. 하나님 나 쓰세요라고 내어 드리기만 하면 우리가 금그릇이든지 질그릇이든지 나무그릇이든지 상관없이 귀 쓰는 그릇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 불러 쓰시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데가 베들레헴이잖아요. 네. 베들레헴은 떡집이거든. 조그만 마을. 근데 성경에 그랬단 말이에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아니하도다. 베들레헴이 크다 그랬거든. 근데 작은 마을인데 큰 마을이라 그런 거거든. 왜냐면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는 그 밀타장 마을에서 숨어서 작은 베들레헴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소명이 주어지고 그 소명에 응답해서 하면 너는 큰 용사가 누구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다 큰 사람이 되고 아무리 큰 용사같이 사람들에게 그래도 쓰임받지 않으면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순종하여 사사 역할을 할 거니까 너는 큰 용사야 하는 뜻이 아닐까 싶어요.